제목이 Change Your Search.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라. 이거 하기 전에 spend라는 동사를 먼저 보면은 spend 다음에 목적으로 시간이나 돈이 나와. spend 다음에 목적으로 시간이 나왔지? 그 다음에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해. in이나 전치사 in이나 on을 쓰면은 동명사가 오는 거고 전치사 on을 쓰면은 명사가 와요. 이때 동명사를 쓸때 in이나 on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명사를 쓰면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동명사가 왔지? 그럼 사실 여기 in이나 아니면은 on을 써도 되는 거지. 생략을 해준 거지. 그리고 try 다음에 투부 정사는 노력하다 했으다. try 다음에 동명사는 시험 삼아 해보다. try 다음에 투부 정사 나왔지? 노력하다 애쓰다라로 해석을 해야 돼. 여기 change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we think 다음에 think에 대한 목적으로 완전한 문장 즉 that 접속사야. 목적으로 쓰였지? think에 대한 목적으로. 그럼 이 목적은 지금 생략이 가능한 거야. 가능해.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동사잖아. 그럼 보호자리란 말이야, 이게. 여기가 원래 대시 생략인데 보호는 대시 접속사로 쓰였을 때 보호 역할 하잖아. 생략이 불가능해. 여기 왜 없어졌냐? 대신에 콤마를 써준 거야. 그래서 콤마가 대시를 대신한 거야. 자, 해서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은 쓴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사람들을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아, 왜쟤 저렇게 행동하지? 쟤 행동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바꾸려고 한대.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그들을. 하지만 진실은 우리는 할수 없다라는 것이다. 바꿀 수 없다라는 뜻이지. 간디는 알았다. 하고서 뉴에 대한 목적으로 간접 의문문이 왔어. 간접 의문문의 어법 순서는 간접 의문 명사 역할 하잖아. 의문사, 주어, 동사 이 순서잖아. 근데 여기서 또 가주어, 진주어야. 이게 가주어야, 이게 진주어야. 그래서 요거부터 해석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알았다. 효과가 없대잖아, 그지? 못 바꿔. 그리고 여기 원래 useless가 원래 보호잖아.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how라는 애들은 형용사나 부사를 앞으로 땡겨 쓰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간 거야. How old are you?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간디는 알았다. 얼마나 쓸모없는지.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간디는 절대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을. 하지만 간디는 바꿨어. 너무 많은 사람들을. 그의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간디가 그것을 했을까? 이게 뭐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바꿨을까? 그 말이지. 간디는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여기서 힘은 간디야? 간디한테 물어봤을 때, 이거 사형식으로 쓰인 거야. 또 간접 이문문은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해. 여기서 목적어 역할을 했지. 아니, 명사 역할을 해. 그중에서 목적어 역할을 했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간디에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간디님,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간디는 말해주었어. 대답해주었어. 그들에게, they couldn't. 그들은 바꿀 수 없다고. 너네는 바꿀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을, 이것들아.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니네들은 변화임에 틀림없어. 여기서 must가 뭐뭐 해야 한다 아니야? 여러분은, 변화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야. 여기 see 다음에 목적어가 빠졌잖아. 그래서 빠진 거 알아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이 보기를 소망하는 그런 변화임에 틀림없어. 네가 보고 싶은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거지, 지금. 그리고 wish라는 동사는 목적으로 투부 정사만 쓸수 있어. 이렇게 동명사 쓰면 안 되는 것도 꼭 알아둬야 돼. 라고 간디가 말했다. 자, 간디의 조언처럼 여러분은 변화임에 틀림없다. 이거랑 똑같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기를 소망하는 변화임에 틀림없다. 마찬가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야. 모르는 사람 적어. 뭐뭐 함으로써. 그리고 being, 비동사잖아. 뒤에 보어 와야 되지. 이 what절이 보어로 쓰인 거야. what은 앞뒤로 없잖아, 그지? 비동사 뒤에 보어가 없잖아. 그리고 오형식이야. want가 오형식으로 쓰이면 목적 보호자를 이렇게 투부정사 써야 돼. being 오면 안 돼. 그래서 뭐뭐 함으로써, 됨으로써 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됨으로써.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서 보고 싶은 모습이 있으면 네가 그렇게 행동해, 이 말이잖아.
됨으로써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됨으로써 여러분은 진정으로 바꿀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가 바꿔라. 그래서 change yourself. 네 생각을 바꾸든지 너가 그렇게 행동을 해라. 그게 주제.